제가 어떤 큰, 저희랑 비슷한 사업을 하는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돈을 이만큼 투자했는데 요만큼 얻었다. 근데 컵밥은 요만큼 이만큼 투자했네. 투자하고 이만큼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분명히 이만큼 투자하고 이만큼을 얻었는데, 근데 그분들 보시기에는 저희가 되게 조금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그몇 같아요. 천만 원안 되는 돈이었었대. 그러면 조금 투자해. 와, 그러니까요. 1,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네. 그러면서 제가 딱 생각을 했었던 게, 왜 그럼 우리가 뭐가 틀렸을까? 아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아주 너무 많이 부족하고 너무너무 작아요. 대단한 일 했어요, 그래도. 근데 저희들이 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잘한 거는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뭐예요? 저는 현지화였던 것 아, 그러니까 현지화,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네. 결국은 아무리 한국 음식이면 한국 사람 얼마 안 되고, 유타에는 한국 사람 거의 없고, 네. 몇천 명 되지도 않고, 당연히 네. 네. 미국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허. 그게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친구들이 람보르기나 페라리나 벤츠 이런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럼 딱 누구예요? 토요타나, 음흠. 옛날에 폭스바겐 파동이 일기 전에 폭스바겐이나 네, 이런 기아나 현대나 아하, 이런 사람들이 대중화를 위해서 모든 아하, 아, 사람들한테 타겟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화와 대중화가 너무 중요하다. 관건이군요. 그게 중요한 네. 거군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컵밥을 만들 때 네, 뭐 정통 한국 음식을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저희들 딱 계획 자체가. 이거. 왜냐면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유명한 한식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네, 응. 잘 살고 계시긴 하지만 그게 네. 많은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되게 간단한 음식을 원했어요. 대중도 그것도 미국 현지 사람들, 네, 모든 미국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한국 음식을 생각한 거죠. 네. 오케이, 제가 김치를 이렇게 딱 집어와가지고는 선생님 입에 딱 넣으면 응. 아마, 어우, 야, 나 밥이랑 먹는 거 이건 반찬인데 왜내 입에 자꾸 집어넣어? 그치. 근데 저희들이 텔레비에서 보는 한식 세계화할 때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 해봐, 김치야. Do you know 김치? 응. I love 김치. 막 이런 걸막 하는데 네. 저희도 그렇게 김치 안 먹거든요. 어허. 밥이랑 국이랑 같이 먹는 반찬이지 그걸 김치? 너무 메인으로 미는 것 같아요. 어허. 조금은 괜찮아요. 그걸 볶아 네. 먹고 그걸 끓여 먹고 하면 더 맛있어요. 맞아요, 근데 미국 김치도. 사람들은 단계가 있거든요. 아하. 그 친구는 지금 딱갓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수준의 애들한테 장독대에서 끄집어낸 김치를 2년 담은 거야 먹어봐 라는 거는, 이거는 갓 태어난 아이들한테 갈비를 구워서 입에 넣어주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와, 소화 못 시키지. 같아요. 네. 입에서 안 맞고 거부가 되겠지.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컵밥 아, 친구들은, 네. 5년을 먹은 컵밥을 친구들은 으흠. 김치를 그 위에 얹어서 같이 비벼 먹기 시작했어요. 아, 김치 컵밥도 있어요? 네, 김치를 따로 이렇게 오, 판매를 하는데 그걸 얹어서 얹어서. 먹어요.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근데 아마 5년 전부터 저희가 김치를 그 위에 팔았으면 안 안 먹었을 먹었겠다.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안 내가 가네. 한국에서 500개, 1000개를 한 거는 한국 사람들에서, 한국에서. 예. 미국에 왔다라면 그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되고, 그 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될것 같아요. 그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일이네, 이 맞습니다. 일은. 그건 어떻게 보면 존중. 내가 너랑 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지. 난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한국 음식을 바꿔왔어. 한번 먹어봐 줄래? 그랬을 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뭔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겸손한 소통이 필요한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아유, 전문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예요. 자, 그러면은 그 컵밥은 만들어진 형태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컵밥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24, 들어서 네. 그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네. 됐다. 그럼 여기에 뭐가 이게 들어가요? 24온즈 컵이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 커요. 네.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은 바닥에는 네. 쌀을 넣어놨어요. 쌀, 그냥, 밥. 네, 밥이요. 근데 아. 저희가 먹는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끈적끈적한 밥이 아니라, 압력밥솥 찐밥 같은 거 아니고 왜냐면 찐득찐득한 이 밥. 친구들이 이걸 여기서 바로 먹는 친구들이 아니라 갖고 가서 먹어요. 저녁에 먹고 하루 놔뒀다 먹고 막 그러면 다 그렇게 해요. 붙어, 밥이. 그러면 딱 찐득해져. 갓 찐 밥은 너무 맛있긴 하지만 지나버리면 다 뭉쳐버리잖아요. 뭉쳐버리죠. 이걸 비벼 먹을 수가 없어요. 조화가 안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밥을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 친구들이 날아가는 밥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안남미? 안남미랑 섞어서
언제든지 비벼도 이게 잘 비벼질 수 있는 밥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근데 안남미 맛으로, 안남미만 하면 또 너무 날라다녀서 맛이 안 나, 밥맛이. 그러니까 저희가 먹는? 예. 섞었어요? 이천에서 나오는 그런 쌀이랑 섞어서. 안남미랑 섞어? 적절하게 만들었어요, 저희. 뭐 나도 그거 해먹어야지. 나 볶음밥 할 때. 너무 좋아요, 그거. 볶음밥 할 때. 좋아요. 찐득찐득한 압력솥밥으로는 막 지네끼리 이만큼씩 뭉쳐. 그렇다고 안남미라니까 너무 날라가. 섞어, 몇 대 몇으로 섞을까? 7대 3으로 섞었습니다. 아, 이제, 어, 네. 어머, 비밀을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7대 3으로 섞었습니다. 뭐가, 뭐가 7이에요? 3이 저희가 먹는 일반 미고요. 아. 7을 날라다니는 밥. 아, 있습니다. 나는. 한국 쌀을 섞어서. 아, 7이 안남미고 3이 네. 한국 쌀이고 네. 7대 3? 오케이. 네. 한번 해봐야지. 오, 그래서. 이거 제가 진짜 시간 많이 투자해서 이거 한 거였어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외국에 계신 분들. 얼마를 투자해서 한 거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배우네. 오늘 다 이야기하고 갈게요, 저. 오, 그래, 오케이. 저, 네. 자, 이제 신났어. 그래갖고, 7대 3. 거기다 그걸 넣었고요. 그 위에, 저희들이 이제 불고기에 싸먹는 쌈을 한 장을 놓기엔 좀 그래서, 그걸 다 찹해가지고는 그 위에다 올려놨어요. 뭐, 어떤 거? 다 쪼개가지고는. 상추를. 뭐를. 상추를? 네. 상추를 이렇게 잘게 채썰어서 이렇게 살살 올려. 어, 네. 그 다음에. 그래야 이게 잘 비벼지니까. 아,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그 옆에 잡채를 놔뒀고. 잡채? 네, 잡채요. 치킨이랑, 돼지랑, 불고기를 놔둡니다. 이 세 가지를 고를 수 있어요. 아,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치킨, 그 치킨만 먹으면 그거를 꼬꼬밥이라 그래요. 꼬꼬해서 꼬꼬밥이라고 만들었고요. 예, 불고기에 비를 불려서 비밥. 불고기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그러면 비 라이스 아니고 그냥 비밥이라고 불러야 돼요. 한국말로 밥이라고 해요? 밥? 네, 밥. 왜냐면 이 친구들이 BOB라는 미국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밥. 밥이라는 밥을 되게 잘 발음 잘해. 발음을 바, 잘해요. 바, 바. 맞아.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넣었었던 이유도 너무 한국 돼지 불고기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이 친구들한테 정확하게 쉽게 기억하고 쉽게 발음할 수 있는 비밥. 꺾여 꺾꺾꺾 하는 꺾꼬밥. 꺾꼬밥. 그리고 돼지밥은 핫밥. 핫밥. 좀 매운 핫밥. 핫. 네. 밥. 오케이.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시그니처 메뉴는 어떤 매장에는 이렇게 비빔밥이 있거든요. 근데 비빔밥을 비빔밥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희는 쉐이크밥. 아. 흔들어 먹는 밥. 아, 흔들어 먹는다. 쉐이크밥.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 미국 친구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아, 모든 상품명. 쉽게 기억하고 쉽게 뱉을 수 있는. 그렇구나. 네. 그게 올려져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이 예, 식사하시는 컵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틀려진 아까 그 두 가지 있잖아요. 그 뭐예요? 대중화와 이 사람들한테 맞춰주고 싶은 그 마음을 이 위에다 놔둬요. 그게 소스예요. 컵밥 소스. 아, 소스? 네. 소스 만들 때 시간 엄청 걸렸겠네. 딱 맞추는데 이거 되게 배합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잘 할지 몰랐으니까 제 파트너였던 김종근 사장이 일식집이랑 한식집에서 거의 9년 정도 셰프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형, 내가 조금 틀린 거를 해주고 싶은데 한국적인 것들을 레벨을 이렇게 맞춰줘서 해줬으면 좋겠어. 오호. 형이 후딱후딱 만들어가지고는 오호. 지금 이렇게 엄청난 매출을 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소스를 김종근 파트너가 만들어줬습니다. 오, 그게 아무한테도 알려줄 수 없는 비밀이야, 이거. 응? 소스, 그래서 그게 1단계에서 10단계가 있는 거고 네. 점점 매운 것으로 이렇게 네, 그럼 여기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러죠? 고명? 그거 뭐라 그래야 되지? 고명은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그게 다고요. 네. 그 위에 소스가 올라가는데 이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네, 뭐 이 밥을 만들고 불고기를 재고 돼지 불고기를 하는 거는 한국식으로 해요. 고추장으로 하고 간장으로 하고 다 하거든요. 아, 아,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모드와 틀린 게 뭐였냐면 그 소스였어요. 그 소스를 저희들이 한국 사람들이 먹는 소스를 안 만들었어요. 100%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스로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 그 배합된 원료도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네. 거겠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은 소스예요. 소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소스를 거기에 전파시키기 동안 수십 년 동안 했었던 걸로 저희들이 만들어놨어요. 그 바베큐 소스 아닐까? 나 뭔지 알 것 같아. 칠리, 바베큐 이렇게 섞고. 맞아요. 그 베트남 국수에 먹는 그런 것들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워스터도 그리고 간장도 있고 마요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데. 네. 이 친구들이 아. 가장 좋아하는 소스를 섞어서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 옛날에 친숙한 맛이면서도 뭔가 달라. 그래서 이 친구들이 딱 이게 겉모습은 새롭잖아요. 처음 본 거잖아요. 그렇지, 처음 본 거지. 포크를 딱 들고 딱 먹으면요. 어. 어딘가 그 친숙한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맛있는 맛이 입에 풍겨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먹으면 오 이거 뭐지? 내가 먹은 불고기랑 틀린데라는 게 이유기 때문에 제가 한국 분들한테는 권유를 하지 않아요. 100% 미국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그걸 먹으면서 어 이거 맛있는데 이거 내가 많이 먹어본 맛인데?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먹다 보면 그 안에 한국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지. 그게 컵밥이에요. 아 나는 그 컵밥 이거 제일 많이 팔아본 게 얼마나 팔아봤어요. 이거 막 한 자리에서 막 엄청. 저희가 기록으로 갖고 있는 거는 네. 경기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아직도 그 깨지지 않았어요. 그 경기장에서 미식축구 경기장이었거든요. 네. 3시간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1800개를 팔았어요. 1800개 팔라면 진짜 이렇게 팔아야 돼요. 어떻게 팔아 그걸? 저희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4, 5군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1800개를 3시간에 팔았고 저희 기록을 아무도 못 깹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럼 그 돈으로 팔아... 치면 하나에 15,000원 정도 돼요. 경기장에서는. 경기장은 저희가 좀 나눠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가격을 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장 주차장 그게 비싼가 보다 빌리는데. 네, 원래 가격은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는데 네. 경기장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렇게 팔아요. 엄청 벌었네 하루에 3시간 동안. 그러면 이거 컵밥 나가는데 몇 초가 걸리는 거예요? 초 단위여야 되겠네. 거기는 뭐 5초, 10초도 안 걸려요. 그런 시스템을 또 따로 만들어놨어요. 이걸 그렇게 빨리 배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런데는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밥이랑 이런 것들을 놔두고 네. 딱 치킨은 왜냐면 치킨 비프 포크만 있으니까 네. 포크하면 바로 포크만 올라와서 바로 소스 나. 아 올리고 슉 올리고 슉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너무 빨라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너무 많이 쓰시고 기술을 자꾸 한다라고 하면 그 기술자분들이 나중에는 나 월급 더 줘. 그렇죠. 안 해? 그럼 뭐 기술자 찾아봐. 약간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갑과 을이 바뀌어요. 머리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화해서 미국 사람들도 이 컵밥을 만들 수 있게 직원들한테 네. 교육을 시키고 그걸 최소 간단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건 조리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햄버거처럼. 네. 햄버거보다 더 간단해요. 더 간단해요. 저희가 경기장에 들어가면 주 상품이 햄버거. 네. 뭐 핫도그, 그렇죠. 타코 이런 거 팔거든요. 그렇죠. 저희들한테 못 이겨요. 저희들이 더 많이 팔아요. 그거보다. 저희가 NBA 경기장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네. 제일 많이 팝니다. 전체 다 해서. 나가는 속도도 햄버거만큼 빠르고. 내장이 1입니다. 더 빠릅니다. 더 빨라요. 햄버거는 10초 안에 못해요. 그리고 혹시 그 기술자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그 알고 있으면 딱 팔 수 있고. 15분만 조리하면 배우면 그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거를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저기 주방장에 따라서 막 매출 들고 나고 머리 아프고 이것도 없고. 그럼 또 간단하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럼 다른 분에서 15분 가르치면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왜 집주인이 레스토랑을 하는데 모든 기술력이 다 주방장한테 다 가 있어. 이 사람만 나오면 회사가 운영이 안 돼. 이런 거는 회사도 아니고. 한국 음식이 이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중국도 못 하고 일본 사람들도 못 하고 다른 사람들도 못 해요. 왜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컨셉은 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빨리 해도 3분에서 5분이에요. 그렇지. 근데 저희는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하. 대한민국 음식 한식입니다. 밥이 있고 네. 그죠? 불고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만 좀 잘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하신다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자 그럼 한국 음식에 가능성이 있는 음식들이 그렇게 많아요? 현지화 대중화 가능성이 있는 음식들이 꽤 있어요? 아직은 저는 컵밥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마 5년 동안 생각해서 그 답을 알았으면 다른 사업을 하고 있겠죠, 제가.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었던 몇 가지가 있긴 하긴 한데 네. 저는 아직까지는 컵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밥 위에 근데 뭐든지 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컵 안에 다 담을 수 있어요. 다 담을 수 있지. 컵밥 안에. 그리고 설거지도 필요 없어요. 종이 그릇이거든요. 먹고 버리면 되고요. 그렇지. 이동력도 좋아요. 그래서 두 그릇도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딱 한 손에 저희 한국 사람 손보다는 조금 더 커요. 왜냐면 미국 사람 손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지요. 조금 더 크게 만들었어요. 아하. 근데 저희들이 경기장에서 정말로 인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왜? 이 친구들 이걸 갖고 열광할 수 있어요. 어허. 그리고 피가 뜨거운 친구들이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매운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항상 느끼한 음식만 먹었잖아요. 케찹, 머스타드, 그래. 치즈 막 이런 거 먹다가 느끼하지. 이 친구들은 피가 끓는 친구들이에요. 걔네가 제일 많이 싸워요. 나는 9 먹을 거야, 10 먹을 거야, 막 13 만들어줘. 먹고는 다시는 13을 달래? 먹고는 다시는 안 와요. 그래서 없앴어요 저희가. 너무 매워서? 이야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이 매운맛이 어필을 한 거죠? 아우 너무 한국 저희가 한국 제가 매운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저보다 더 잘 먹어요.
매운 음식. 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향으로 어떻게 맵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미국식으로 배워야 돼. 저희는 그지? 네. 우리가 먹었던 고추장과 그런 거에 매운 건 좀 틀린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매운 거. 좀 매운 게 다르죠. 다른 친구들이 정말 그런 걸 잘 만들어 놨거든요. 어허. 그런 것들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베트남 친구들이 또 칠리 소스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베트남 고추 유명한 거 얼마나 매운데요. 그런 맛을 되게 오래 남아 있는 것보다는 확 하고 없어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오늘 컵밥 다 말씀드려가지고는 뭔지 진짜 어디 가서 할 말도 없어요. 없어. 그게 전부예요, 컵밥이. 지금 너무 머릿속에 내가 빨리 컵밥을 한번 만들어 왔으면 좋겠어. 가르치는 대로 만들어서 이따 먹어봐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마케팅에서는 어떤 마케팅을 많이 했어요? 마케팅 진짜 고민스럽잖아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마케팅이 좋아야지 팔려나가잖아요. 그럼 마케팅에서 성공한 요소 한 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공부도 못했고 다른 것도 못하고 그랬긴 했지만 다른 걸 하나 잘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예, 보통 이렇게 펜을 딱 주면 네. 이건 펜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생각할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네. 저는 이걸 갖고 어떻게 놀지를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하. 이걸로 막 뭐 연필 부러뜨기 같은 것도 하고 이걸 멀리 던지기도 하고 이걸 세어보기도 하고 네네.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게 제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걸 딱 주면요. 예.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바라보는데 저는 이렇게도 많이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하나 찾아보라면. 입체적 사고가 가능하군. 네.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 네. 흔히 사용했었던 마케팅은 사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하. 돈도 많이 없었고 네. 뭐, 유명해지려면 TV에 나와서 TV 광고 하면 되고 뭐 길거리에 큰 거 붙여놓으면 되고 버스를 랩핑해도 되고 그런 그치. 건데 그거 다 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럼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자 네. 라고 했었던 게 제가 네. 소셜미디어를 되게 중요시 여기니까 아하. 아침 9시마다 포스터를 딱 하나 올려요. 네. 그러면 어디를 트럭을 가는지를 거기에다 공지를 해줘요. 아 트럭이 어디로 간다? 전화를 해도 안 가르쳐주고 메시지를 보내줘도 안 가르쳐줘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들어와서 아하. 공지를 확인해라. 아하. 저희가 세우는 첫 번째 룰이었어요. 그 인스타그램에 공식 오피셜 그게 있어요? 네, 컵밥이에요. CUPBOP. CUPBOP. 네. 인스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아하. 한 5만 명 넘게 저희를 팔로우하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컵밥. 그래서 거기에 공지를 하면 그분들이 우르르 글로 다 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가장 파워풀한 툴이에요. 어허. 그게 없으면 저희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트럭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저는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어디에 딱 세워놓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 그들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매주 매일 바뀌어요. 아, 그럼 사람들이 그걸 거기가 어딘지 알아야 그걸 사먹겠네?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소셜미디어에 들어와야 돼요. 아. 그리고 저희들은 절대로 아무리 잘 팔아도 2주의 로테이션이 있어요. 아. 매일 와달라고 하는데도 안 가요. 안 가. 2주에 한 번 가요. 그게 저희를 가장 많이 먹고 싶어 하고 막 생각나게 하는 그 텀이 2주라고 저희가 결론을 냈어요. 아 기다릴 수 있는 거야. 2주 네. 동안 먹고 싶다 또 와라 이렇게 기다려. 응. 그래서 거기 딱 가면 처음에 100명이 먹었으면 그 다음에 가면 150명이 먹고 200명이 오. 먹고 300명이 먹고 500명도 먹어요. 점심 2시간 3시간 사이에 500명이요. 500명한테 팔아? 네. 이건 아마 없었던 일이었어요. 유타에서. 대단하다. 대단해. 네. 근데 30초의 전략도 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팔 수도 있고. 500명은 500만 원이요. 아, 네. 500만 원. 이야. 그렇게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소셜미디어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팔로워가 되게 필요했어요. 네. 저희 와이프 한 명에서 시작했던 팔로워가 이제 5만 명이 넘어서 6만 명을 가고 있는데 핸드폰을 다 뺏어갖고 하나씩 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슬로건 중에 뭐 if you don't like it, you can slap my face. 응. 그래서 네가 만약에 좋아하지 않으면 내 뺨을 쳐도 돼. 응. 근데 저희가 맨날 항상 웃고 있어요. 배운 게 웃는 사람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치, 그치. 침 못 뺀다고 하잖아요. 맨날 웃고 있으면 절대 안 때려. 5년 동안 한 대도 맞아본 적 없어요. 야, 이거 맞았으면 내 뺨을 때려 이렇게 써놨다. 네, 그게 저희 슬로건이에요. 과격해. 뭐 돈을 들려드린다는 봤지만은 맞았으면 뺨 때리세요.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막 그런 걸 모으기 위해서요. 아.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생각했었냐면 첫 번째가 저희들 라이크를 눌러주고 저희들한테 코멘트를 남겨주는 한 달에 한 명을 뽑아서 네. 트럭을 몰고 그 사람 집에 갔어요. 오.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네. 저희가 세워놓고 네. 25명을 초대하라고 했어요. 어머나. 뭐 옛날 여자친구든 뭐 지우사람인데 개인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이야 엄청 둘러댔겠네 사람들. 그랬을 때 25명이 스토커가 돼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발로 차도 안 가요. 해달라고? 네.
왜냐면 어. 자기 집에 와줬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 친구들한테는 되게 특별한 거거든요. 아, 지금까지 몇 명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한 3년에서 4년 정도를 매달 했었던 것 같아요. 오, 네.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아, 정말 매니아들이 있겠네. 네. 아까 지금 선생님께서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네. 제가 정말로 쓸데없는 경험을 한 게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조각조각이 꼭 어떤 식이냐면, 내가 이 컵밥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준비시켜주고 있었다. 아... 어머니,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나 내가 웨이터를 하거나 꼴찌를 하거나 재밌게 보고 친구들과 싸웠고 막 이러한 조그만 소소한 경험들이 네. 제가 나중에 컵밥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요소가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 그러한 경험들이 나쁜 경험도 있었고 좋은 경험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나중에 저로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고 네. 그게 이제 제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 저는 어떤 식으로 이걸 제가 깨달은 게 있었냐면 저도 이제 26년 강의하면서 똑같을 거예요. 네.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거기서 멈춘 것 같은 실패들이 있죠. 저는 실패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8개에서 멈춘 거라고 얘기해요. 10개가 만약에 성공이면 8개에서 멈췄는데 2개 모자른 성공을 실패라고 불러요. 그래서 색깔은 다르지만 8개에서 멈추고 어떤 건 3개에서 멈췄잖아. 근데 한 10년 후에 가면은 그게 이렇게 와서 뭔가 일어나고 제가 정확하게 이해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실패 창고라고 불러요. 제일 든든해야 되는 게 실패 창고. 실패 창고에 실패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네. 나중에 미래에 거기서 7개에서 멈춘 거, 6개에서 멈춘 거 신기하죠. 와서 지가 와서 자동으로 부르니까 맞아요. 그래갖고 이 성공을 이뤄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나는 늘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성공하세요 아니고 오늘 실패하세요. 7개에서 멈추세요. 나중에 쓸게. 나중에 미래에 쓸게. 응? 그거거든. 이거 하나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실패해라. 오늘도 실패해라. 오늘 실패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늘도 무엇인가 해서 미래에 선물을 주는 거. 오늘 실패는 미래의 선물이거든요. 그 정말 좋은 말이에요. 미래는 내가 갖다 쓸 거예요. 많이 꺼냈었던 것 같아요. 많이 꺼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두려운 게 없어요. 저는 컵밥이 내일 망해도 괜찮아요. 왜? 왜냐면요. 제가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시 여기서 멈춘다 할지라도 또 네. 여기서 꺼내서 뭔가 할 수 있단 말이지. 멈출 수 있어요. 사업은 언제나 망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괜찮아요. 또 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어요. 대신 그걸 반복하진 않겠죠. 그렇지. 네. 또 망하면 안 되지. 와이프가. 애가 5인데 어디를 함부로 망해요. 지금 애가 몇 살인데. 여러분 진짜 고맙지 않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노하우를 이렇게 이 열정을 다 37만 명에게 나눠줬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비경 TV 구독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37만 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잘 성장해 가시기 앞으로 바라고요. 저 약속한 게 있어요. 회장님. 아까 저기 커피 타임 할 때 저희가 뭘 약속했냐면 이거 저 증거로 남겨놓고. 남겨놔. 제가 열심히 잘하면요, 김비경 선생님께서 미국 같이 오셔가지고는. 전국 투어 같이 하고 네. 저희가 앞에다 트럭 세워놓고 컵밥 맛도 보여드리는 맞아. 그런 이벤트 계획할 거니까 네. 야, 절대 알았어 가요 그 좋아 좋아 캔슬하지면 안 돼요 이제 막 텍사스 유타 막 안 가본 데 많아 갑시다 가자 네. 가자 자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가자 내가 김비경 TV 그러면 컵밥 시작 네. 김비경 TV 컵밥 오케이 막 난리가 나 그럼 어떤 댓글 이벤트 하면 좋을까요? 무슨 댓글 다는 사람한테 책을 줄까요? 저 하나 더 여기다 선물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 해도 될까요? 예 네, 그럼요 책을 읽어주시고 네. 김비경 TV를 봐주시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신 한 분을 선택해서 네 연락을 어떻게 줘 거기로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네. 자막으로 하나 해주세요. 네, 오케이. 거기에다 이메일을 보내주신 한 분을 선택해서 저희가 미국 티켓권을 보내서 뭐? 저희 유타로 모셔서 한 4박 5일 정도를 컵밥을 체험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보여드릴 수 있는 이게 지금 그냥 즉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벤트를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저기 미국 왕복 기자 편도 아니죠? 아니 왕복입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그 6개월 티켓 비행기 티켓 준다고? 네, 유타로 저희가, 오는 거? 저희가 직접 사겠습니다 오! 와! 그러면은 감사 그럼 이거 그 4박 5일을 저희 집에서 재워드리겠습니다 야 멋있다 그러면은
그 옆에서 다 배우고 얼마나 좋아. 이거 젊은 친구 가서 정말 배우면 좋겠는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 컵밥을? 컵밥을 어떻게 판매되고 일도 하는 걸로. 아, 거기서 일도 경험해보고 너무 재밌겠는데? 네. 잠깐만, 그 이거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얘기해줘요. 이게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김미경TV에 와서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내용을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물론 구독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책을 사서 저희 말한 거 이외에 또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책을 보고, 그래서 영상도 보고 이 책도 보고 혹시 거기에 대한 감상이나 질문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네. 가지고 이메일로 가십시오. 저희가 이 밑에 이메일을 지금 써드렸습니다. 요 이메일 가셔서 이메일로 신청을 하시면 그 중에 몇백 명이 오시건 다 읽어보시고 그 중에 한 다 명을 읽어볼게요. 한 명. 다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다 읽어보신답니다. 한 명을 초대해서 비행기 왕복 티켓을 줘서 유타 솔트레이크로 가셔서 이제 저희 집에서 집에서 정말 컵밥이 뭔지 경험하시고 그렇지 애들 다섯이랑 놀고 아, 반 도망갔을 것 같은데. 반 도망고. 자, 그렇게 해서 정말 미국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4박 5일 정도, 그죠? 네. 체험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이거는 정말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어떻게 이분한테, 아는 형 아니면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없는데, 진짜 형으로서, 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젊은 분들, 젊은 꿈을 가진 젊은 분들, 큰 기회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신청하실 거죠? 아, 나 신청할게요. 아, 나 내가 갈게요. 자, 이 책 10권이 있습니다. 사인본을 보내드릴 텐데요. 사인본은 어떤 분에게 드리냐면 댓글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마케팅의 귀재시라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우리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런 컵밥 회사에 대해서 하나의 한 줄짜리 슬로건 있잖아요. She just eat처럼. 그러니까 이거 She just eat 이런 것처럼 뭔가 재밌는 거 한 줄 슬로건을 달아주시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하세요. 혹은 저희 김미경TV도 있잖아요. 김미경TV에 대해서 김미경TV는 이런 슬로건을 딱 내걸면 아주 정확히 선생님의 뜻과 딱 맞아떨어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 컵밥에는 이런 슬로건이 있으면 진짜 잘 팔리고 재밌을 것 같아. 한번 사업가로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십시오. 마케팅 네. 전문가다 생각하시고 그 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 내신 분에게 이 책을 한 권씩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좀 한번 하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몇 시간 했는지 몰라요. 3시간 가까이 했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정말로 제가 쓰여졌던 경험처럼 잘 쓰여질 거기 때문에 너무 고개 숙이고 계시지 마시고 아! 내가 이거를 나중에 쓸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실패가 실패의 창고에 뛰어나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그럼요. 아주 즐겁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기 싫은 것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아주 즐겁게, 재미나게, 유쾌하게, 행복하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재미난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저희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앞으로 훨씬 더 사업도 잘하고 좋은 영향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여러분 많이 댓글로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슬로건으로도 여러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경과 유타컵밥 송정훈이었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여러분.